시르시르 꾸르꾸르꾸르꾸르꾸 애기가 된다. 꾸르꾸르꾸르꾸르꾸르꾸르. 셋, 둘, 하나. 뭐가 보이시죠? 가상 사설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상 사설망. 혹시 성훈 씨 좀 인터넷 중독이신가요? 중독까진 아닌데 그래도 인터넷을 엄청 많이 사용하긴 해요. 누군가 좀 지켜본다는 생각하신 적 없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든 적은 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좀 불안하고. 노드 VPN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드 VPN 따라해보실까요? 노드 VPN. 창훈 씨의 온라인 활동을 보호해주는 가상 사설망입니다. 집에서 인터넷하고 카페랑 직장에서 스마트폰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죠? 네, 많이 봐요. 해외에서 차단하는 그런 IP도 이 노드 VPN IP를 사용하시면 모든 영상들을 다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은 영상을 하나를 좀 클릭을 해봅시다. 영상이 안 나와요. 이럴 때예요, 창훈 씨. 이럴 때 제가 뭘 말씀을 드렸죠? 노드 VPN. 그렇죠. 자, 노드 VPN으로 IP를 한번 바꿔보세요. 보여요 이제.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노드 VPN이에요. 근데 또 하단에 또 뭐가 뜨네요? 이쯤에 아마 뜰 텐데 이쯤에 그죠. 프랭키 프렌즈 쿠폰 코드라고 보여요. 보이시나요? 자, 이 쿠폰 코드를 이용을 하시면 2년 요금제 73%를 할인을 받으시고 3,511원입니다. 자, 3,511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VPN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므로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나 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드 VPN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설치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노드 VPN을 다운로드하고 가입을 한 후 PC, 맥 또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엽니다. 로그인하세요. 가입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격증명을 사용하세요. 클릭하여 연결합니다. 가장 적합한 서버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퀵 커넥트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다케노우치 카타우카에서 최면 공부를 10년 동안 해왔고 최면술을 실험을 하고 있는 최면술사 닥터 크레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갓난아기 때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갓난아기 때의 기억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모두 아기 때 아주 갓난아기가 되어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런 아이의 시절로 돌아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실험에 참가하게 된 26살 청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실험에 참가하게 된 29살 청년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최면을 걸 예정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를 아직 안 해봤던 그런 최면술이어서 두 분께서도 굉장히 낯서실 겁니다. 1번 배우님께서 먼저 실험에 참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2번 배우님께서는 잠시 옆에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실험을 하게 될 최면은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몸에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자, 눈에 지금 눈이 너무 또렷하신 것 같아요. 힘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이 빠졌으면은, 자, 손. 손도, 자, 손이 굉장히 두꺼우시네요. 자, 이것들을, 자, 이제 힘을 쫙 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셋을 세면 이 팔이 고정이 될 겁니다. 셋, 둘, 지금 보시면 팔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꼬집을 거예요. 어떠세요? 그냥 뭐지? 돌아가는 느낌은 나는데 그냥 아픈 거는 좀 안 느껴지세요? 네. 네, 이번에는 상체에 힘을 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쫙 제 쪽으로 빠집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렇죠. 한 번 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의 최면술 갓난아기 작업 한번 3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부터는 좀 제가 웃음기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실제 이게 한 10% 정도 되긴 하지만 실제로 아기인 상태에서 못 깨어나서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실제 신생아실로 들어가셨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왜 웃었냐면은 저도 그때 좀 웃었어요. 실제로 이게 일본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지?
지금 아이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자. 이게 생각보다 좀 깊게 빠지셨어요. 빨리 깨워야 될 것 같아. 바로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깊게 빠지셔갖고 제가 셋을 세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떡하지? 잠깐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1번 분이 좀 심각하네. 잠깐만요. 1번 분 어떠세요? 일본 분 혹시 불교세요? 저요? 예. 네. 저희 가족들이 불교 쪽. 안 돼. 그러면은 귀신이 앉을 수도 있어. 일어나봐요, 잠깐. 자. 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예. 네.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일본 배우분께서 굉장히 좀 깊게 최면에 빠지게 돼서 조금 당황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배우님은 좀 약하게 해드릴게요. 몸에 힘을 조금씩 빼는 과정을 먼저 갈게요. 상체에는 지금 이번 분은 힘이 좀 빠진 상태예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힘이 빠져서 최면에 5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이제 한 70%까지 갈 겁니다. 이제 조금씩 더 깊게 빠질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됐다. 중학교 2학년이 돼서 교복을 입고 있다. 자, 지금 어디가 보이십니까? 교실이야. 교실에서 자, 누가 보이십니까? 반 친구랑 선생님. 반 친구들 선생님이 보이십니다. 반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으시죠?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다섯을 세면 배우님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릴 거예요. 자, 셋. 둘, 하나. 회초리를 맞고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아프게 때리고 있어요. 뭐를 잘못해서 지금 맞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때리시나요? 그냥 때리셨어요. 자, 그러면은 체면을 제가 다시 걸게요. 몸에 힘이 더 빠져서 완전 아이로 돌아갈 거예요. 아이가 돼서 인큐베이터에 넣는다. 자, 애기가 되고 있어, 애기가 되고 있어. 시루시루시루시루 꾸루꾸루꾸루꾸루꾸 애기가 된다. 꾸루꾸루꾸루꾸루꾸루꾸루 6개월이 됐고, 5개월이 됐고, 3개월이 됐다. 얍! 울자, 울어보자. 울어, 울어, 울어. 애기가 됐어, 애기. 할머니 보고 방긋 웃어보자. 아이고, 이제 면회 시간이 다 끝나서 자, 가족들이 돌아간다. 애기인 상태에서 이제 최면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깨우겠습니다. 빨리 깨우면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클 수도 있는데? 자, 빨리 깨야 되니까. 빨리 깨려면은 머리에 좀 저기 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간지럼을 좀 태우면은 금방 깰 수도 있겠다. 배우님도 좀 도와주세요. 간지럼을 좀 많이 태워주세요. 아, 괜찮으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벌떡 일어나시는데? 몰래카메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사실 제가 예전에 도를 아십니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세 명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다.